팔복에 대하여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복이라고 하면서 웃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팔복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팔복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여덟 가지나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참으로 조건적이며,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복이 뭔 줄을 모르니까, 이제, 그 복이 몇 개, 여덟 개가 된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자는 뭐하다? 완전하다. 6자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는 사람의 수라 그럽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사람의 수는 666이다. 아시겠죠? 하늘의 완전수는 7. 7이다. 8이라는 수는, 의미는, 이거는 영원한 수, 영원의 수입니다. 그래서, 영원. 그래서, 복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8이라는 의미,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복, 복이 뭐냐를 한번 봐야 된다. 복.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한자가 끝내줍니다. 정말 성경하고 꼭 같은 겁니다. 이 시는 무슨 시자예요? 예, 보일시인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누구에게? 맨 첫 사람. 한자는 사람을 입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인격적 존재를 어디에서 밭전자입니다. 밭전자는 그 에덴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맨 첫 사람 어디에서?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보여주신 것,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그것이 바로 복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슨 자요? 예? 네? 먹을, 그렇죠. 먹는다. 음복이라는 말이 있죠? 예. 네. 음복은,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제사 지내고 나면, 조상님께 드렸던 술을 우리가 마시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음복이라고 한다. 이것도 참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복을 먹는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먹는 것이 복을 먹는 것이냐? 제상에 올려졌던 그 제물로서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이 복이다. 응. 그거는 귀신들한테 바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온 게 뭐 그런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복일 수가 없어요. 그런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조건적 제사죠. 모든 제사의 목적이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알고 있고 지내는 모든 제사는 조건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이 제물을 받는 신들은 얼마나 이 녀석들이 많이 갖다 바치냐에 따라서 신이 내리는 복이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조건적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는 뭐예요? 제가 금방 이 세상 제사는 조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무조건적 제사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면 제물은 조건적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잘 봐달라고 대가성으로 와이로성으로 바치는 겁니다. 성경의 제사도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물이죠. 예?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바칠까?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렇지. 자. 성경의 제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조건적, 무조건적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제사만 봐도 조건적과 무조건적 제사가 완전히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예수가 제물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를 먹는다는 말 나와야만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빵을 쪼그려대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나의 뭐예요? 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얼마나 멋있어요. 박수 안 나와, 이럴 때. 예. 예.
그래야 이게 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뭐예요? 나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었던 나라는 죄인이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먹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탁 내밀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 세상 죄인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마시라. 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런 복이 복인데 이게 여덟 가지가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 복은 영원한 복이야. 그래서 영원 팔자, 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여덟 개가 된다고 말이야. 복이 여덟 개가 된다는 것은 이 조건적 세상의 생각이에요. 제복. 여복. 이런 이래가지고 복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 조건, 이 세상의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무슨 복, 무슨 복. 복 얘기 한번 해보세요. 출세복, 입시복. 여덟 개가 훨씬 높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단 하나의 복, 그게 팔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들의 이 기존관념, 이 세속적, 조건적 기존관념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게 만든다고. 그 조건적 관념. 그래서 일단을 안 봅시다. 예.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결과 우리는 뭐예요? 영생한다. 그러면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복된 말씀, 복된 소리, 복음 제가 그 복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팔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복을 명하신. 그래서 복은 복 이거로 뭐예요? 예수. 예수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도 뭐가 돼야 돼? 나에게도 피와 살이 돼야 돼. 그 말은 내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내 암세포도 어떻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관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그것이
틀림없이 반영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 할렐루야. 네. 치세요, 쳐. 자꾸 이러다가 말면 어떡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복, 멋진 말. 이제 그, 이 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 그래요. bless 또는 blessing. bless. God bless you.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이 그 완전하고 영원한 복을 지금 백성들에게 어떻게 bless 주시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God bless His people. God,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것. 그 복은 영원한 복이야. 그게 팔복이다. 이 말이에요. 야, 여덟 가지가 된다면, 몇 가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은 확 실망해버립니다. 이게 뭐야? 그런 안목으로, 그런 조건적 안목으로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을 보면 헷갈려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팔복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지. 그렇죠? 저는 처음 볼 때 이게 무슨 복이요? 복도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복 뭐예요? 아니야. 첫째 복은 돈이요. 둘째 복은 명예요. 셋째 복은 권력이요. 넷째 복은 여복이요. 여러분. 다섯째 복은 입시복이요.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아시겠죠? 그런 거를 성경에서 기대할 수도 없고, 성경은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왜요? 고난이 있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면 오시고 나한테 들어오시니까 내가 고난 받을 때 복을 받는 것이죠. 네. 네. 그게 지금 여러분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중에 한 분은, 그동안, 예, 조건적 하나님에 너무너무 시달렸고, 예, 암 진단을 탁 받자, 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실까? 생각해보니,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갔네. 그래서 복을 주실까? 벌을 주실까? 누구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십자가 자체를 뭐예요? 모욕하는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에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 뭐예요? 없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뭐 시키려고 그래? 감동시키려고 그래. 무엇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무감으로 이거를 해야 내가 천국을 가지. 이따위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너무나 스스로 어떻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나도 그 좁은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뭐예요?
동참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교회 잘 나오면 복 받습니다. 웃기는 말이야,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 집에는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뭐 큰 아들은 의과대학, 둘째 아들은 법대, 셋째 아들은 상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언제나 떨치게 될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주받는 것 같아. 그러나 그때가 뭐예요? 복을 받는 순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복은 자 이제 이것을 알고 소위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팔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일단 사용하지 않기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 조건적 신앙을 뭐라 불러요? 무슨 신앙이라 불러? 기복 신앙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다 지금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기복적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출세를 했다는 둥.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시카고를 갔습니다. 시카고는 옛날에 왕년에 유대인들이 세탁업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세탁업을 다 뺏어버렸어. 어떻게 뺏어요? 덤핑을 하면 돼요, 덤핑. 싸게 하면 돼요. 그 한국 사람 더 싸게 하니까 막 유대인들 다 포기해 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싸게 못 하겠다 해서 다 놓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세탁업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손님들을 어떻게? 상대를 하는데, 아, 이 옷에 뭐, 빵꾸가 났다든지, 뭐가 어떻게 되니,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드라이 클리닝 할 때 그 화학물질, 그 냄새. 이게 건강에도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제가 그 교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내일 모레 이분이 세탁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가게를 하나 더 냈대. 저 이제 그러니까 가게 한 개 있는 것보다 뭐예요?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업원 더 들이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하고 돈 수금하고 이제 이렇게.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그래서 가게 한 개를 더 내게 됐대. 그러니까 박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래. 저는 그런 거 정말 별로 할 마음 없거든요. 뭐 이 장로님 딱 보니까 건강 상태가 뭐예요? 엉망이야. 이러고 나가다가는 응? 이 병 들게 딱. 딱 좋아.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돈이 잘 벌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왜? 교회 돈 많이 내는 장로님이니까.
교인들이 다 가서 이제 그날 개업, 개업 기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박사님도 기도를 해달라 이거야. 그것도 안 해 죽인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어떻게 기도할게? 하나님, 어쨌든 목사님은 주님께서 이 가게를 축복하셔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저는 어떻게 기도할게? 하나님,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너무 돈이 잘 벌려가지고 너무 바쁘게 하지 마옵시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병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는 아멘 소리가 컸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 안 나와. 이렇게 썩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 막 기어 들어가는 아멘. 그런 상황 있죠, 지금. 그런 상황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이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랬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렸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성경 공부를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이 황제 즉위식이라고도 할 만. 그런데 이 우주의 왕 황제 되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어디서 해요? 건물이 아니라 들판에서. 푸른 초장에서. 왜 푸른 초장에서 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이라는 가장 멋진 건물 안에서, 아래에서. 그렇죠. 지붕 아래에서. 예.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말세에 사단이 사람들을 막 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시킨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어디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5장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는 설악산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피하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산이라는 개념은 주로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주로 어디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암시하는 것을 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던 그 성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성전 건물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고 성전이란 것은 예수님의 뭐다? 그림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림자다. 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에 사는 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왔으면 더 이상 성전은 뭐예요? 성전과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뭐예요? 헐어라. 헐 때가 됐다. 와, 그거는 성전 모독죄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 보고 절하고, 성전 보고 가서 성전 벽에 입 맞추고, 성전, 거룩한 성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 큰일 날 소리 하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그 말이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란 것을 알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그러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어린 양 예수인지를 어떻게 모르니까 성전을 헐라.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장면을 조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46년을 그래서 성전을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된 자기의 뭐요? 몸.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 예수님이고 성전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말이 무슨 소린 줄을 잘 몰랐다. 다 십자가가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하신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여러분 솔직히 입을 열어라는 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가르사대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꼭 입이라는 말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할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지 않고 뭐라 그래? 아, 그까짓 거 내가 못할 줄 알아? 짜잔! 하면 떡 돼.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응하지 않고 사단을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한다는 것, 이 고작 그 정도뿐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예,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지도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뭐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었다는 게 그 불나면 뭐 코로 불어넣습니까, 여러분? 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죽은 죄인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준다. 지금 복을 준 거야. 아시겠죠? 무슨 복? 영원한 복. 바로 영생. 아시겠죠?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을 입을 열어. 참.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는 말이 엄마의 입으로부터 나오냐, 아니면 왼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는 180도로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조건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올까 나오는 말이 맞을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거기서 뜻이 뭐예요? 180도로 달라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 자, 엄마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그 아들 부부를 공항에서 떠나보내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그래 미국 가서 잘 먹으래 잘 먹고 잘 살아래 하는 말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꼭 같은 문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틀린다니까요. 네. 아시겠죠? 그렇죠? 의미가 뜻이 달라져 버려. 자,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복음이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게 복이 bless인데 여기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blessing, ing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 인간은 복을 어떻게 받아, 그렇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bless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blessed. 그래서 I am blesse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God blessed me. 하나님은 나를 복을 나에게 복을 주셨다. God bless me. 그리고 I am 나는 복을 뭐요? 받았다는 말은 I am 뭐야? blessed가 붙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는 어떻게 받았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될 필요가 왜 있을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잘 배웠어. 매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맨날 배워.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뭐 잘 지키고 있어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뭘 또 가르치려고?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지. 너희들은 지금 전적으로 조건적으로 배웠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알아야 이 마태복음 5장에 그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조건적으로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르치겠다. 이게 나오죠. 가르쳐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하여 여기 쭉 마태복음 5장에 나가면서 너희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떤 놈이 너희를 때려서 한쪽 눈이 빠졌다. 그럴 때는 너희는 그 복수를 해라. 어떻게 복수를 해라? 눈이 빠지면 상대방의 눈을 빼면 너도 어떻게? 눈을 빼라. 이빨 부러뜨리면 너도 어떻게? 이빨 한 개 부러뜨리면 너도 한 개 부러뜨리고 두 개 부러뜨리면 뭐예요? 두 개 부러뜨리라. 또는 누가 너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했다면 너도 화상 입은 걸로 원수를 갚아라 라고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다.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의 율법이에요, 이거?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결국 누구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뭐요? 배웠으나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게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런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어떻게 얘기하면서 산상보인이에요. 자, 너희는 모세한테 이렇게 배웠지? 자, 이제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적으로 배웠지?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조건적으로 배웠지. 근데 내가 진짜 가르쳐 줄게. 들어봐.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가요. 악한 자를 어떻게? 너희 눈을 뺀 자를 어떻게?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어떻게? 돌려. 원수 갚지 뭐요? 뭐라? 자, 모세가 가르친 건 분명히 상대방이 네 눈 하나 뺐으니까 너도 눈 하나 뺄 자격이 뭐요? 권력이 있다. 그래서 눈 빼라. 이빨 하나 빼거든. 빠졌거든. 너도 상대방 이빨 하나 빼라. 그렇게 너희들은 조건적으로 배웠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조건적이 아니고 내가 가르친 건 뭐예요? 상대방이 이빨, 눈은 고사하고라도 뺨 한 대 맞아도 어떻게 해? 대적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라. 말이지. 그렇죠? 근데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 줄을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지. 왜 이렇게 성경이 모순이냐? 이 말은 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무엇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무법천지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법천지. 여러분, 옛날에 기억납니다. 제가 7살 때 6.25가 터졌어. 1950년. 제가 43년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이 다 그냥 점령당하고 피난민들이 쫙 부산에 그냥 박실박실박실 때 길 위에서 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무법천지였어요. 그때는 뭐 피난민들이 뭐 필요한 거 다 가져왔겠어요?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막 박실박실했는데 그때는 주인이 옆에 없는 거는 누구 거게? 내 거야. 그거 뭐 보니까 주인 없어. 그럼 그냥 그 뭐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나쁘다, 죄다 이런 개념이 뭐예요? 없어져 버린 그런 노예들이었다고. 그들에게 뭐예요?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런 시대에 네 거 있는 것도 어떻게 갖다 줘라고 가르치면 되겠어? 통해요, 안 통해요? 말도 안 되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없더라도 남의 거 가져가지 말도록 살자, 이제. 너희들은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이렇게 값없이, 응? 구원했으니, 응? 이제 내 말 좀 들으면서 사람답게 좀 살자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그 열 가지 계명, 그게 십계명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여자가 뭐예요? 남자 없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덮쳐버리면 끝나. 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 다 노예들인데. 그럼 애굽 정부에서 뭐 그걸 통제하겠어? 그러니까 뭐 주인 없는 젊은 여자 덮치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뭐요?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수 틀리면 못해.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아. 살인하지 마.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맨 첫날, 뉴스타트 시작하는 첫날, 다 왔을 때 제가,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옆방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옆방 여자 덮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집에 가겠죠, 그렇죠? 왜, 그건 모독이야, 여러분, 모독하네. 그러나, 그 당시에 광야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줄 때는, 어떻게? 그게 모독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요? 자, 사람답게 살자. 하는 그 뜻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일단은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돼야지. 그 정도 되면서 서서히 어느 정도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 거기 가면. 그 수준 가면, 이때까지,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이거, 뭐, 살인하지 말라. 더 이상 이 율법 있어야 될 필요가 뭐요? 없지. 그것이 바로 율법을 더 뭐요? 굳게 세웠다. 그 율법을 졸업했다는 말이야. 아시겠다. 그거를 모르니까 끝까지. 제가 안식교 있을 때, 토요일 안식일은 절대 십계명이 있잖아. 그것이 다 뭐예요? 십자가로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니 이제는 토요일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이 뭐예요? 복받은 날, 구원받은 날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몰랐을 때, 그래서 제가 참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떠났으면 이런 강의를 오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넷째 계명에 보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어.
복준 날이니까 쉬어야지 이래 쐈다고 제가. 그는 십자가의 구원을 아직도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먹지를 뭐예요? 마시지 못했으니까. 안식하려면 토요일 날 교회 가서 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어떤 일도 뭐예요? 안 해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그것을 증명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토요일이 더 중요한 거야.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성전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그 안식일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는 말이나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내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었으니 매일매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되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자 이제 옛날에 모세는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돼서 나왔을 때는 눈 빼면 눈 빼고 모세가 왜 이런지 아세요? 노예 시대는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 상대방을 뭐요? 죽여버렸어. 그게 이제 모세는 조금 이제 구원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제 해방시켜서 구원해놓고는 조금 그걸 발전시키는 겁니다. 야, 눈 하나 빼거든. 죽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네가 안 죽이면 네가 너무 분할 거기 때문에 네 눈 하나 뺐지. 그럼 너도 상대방 눈 하나만 빼고 거기서 어떻게 원수 갚은 걸로 끝내라. 그러니까 조금 뭐예요? 발전하는 거야. 이빨 빼면 이빨 빼고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지나서 예수 때가 되면 어떻게 오른방을 쳐도 어떻게 싸우지 마라. 용서해라. 그게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라는 거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율법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고 율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가 됐다? 마침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계명이 몇 개냐? 아니 열 개가 아니야 이제는.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해. 마태복음 22장 40절. 예?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 계명 두 개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을? 무조건적 하나. 그렇게 되면 너희도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성령을 주니까. 이 두 계명이 완전한 계명이다. 이에 다른 계명은 뭐예요? 필요가 없다. 필요 없지. 그래서 율법이 폐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면 되겠지. 율법이 폐했다. 율법을 완성시켰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과 같은 말. 자.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가시다. 이제 무엇을 진짜 가르치겠다? 이때까지 너희는 율법, 율법은 다 조건적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것을 모세가 가르친 것을 이제 뒤로 하고 그렇죠? 율법이 가르친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뭐요? 끝이다. 그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참 진술을, 율법의 참 목표를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라는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 준다는 그런 뜻으로 복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 욕심, 세속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이렇게 가인의 신앙, 조건적 신앙을, 곧 기복적 신앙을 참신앙으로 오해하고, 지금 그런 신앙 생활이 이 세상에 아주 편만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진정한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참 복의 그 실제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참 복으로 우리들의 유전자마저도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